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Q&A 시간에는 오는 10월 21일에 있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포트무디 코키틀람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신 넬리 신 후보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예, 먼저 왜 연방 하원 의원이 되려고 하시는 건가요? 제가 연방 하원 의원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고등학교 선생하고 선교사 할 때 아주 많은 쪼개진 가정들하고 이 희망이 없는 젊은 분들을 도와주면서 더 도와주고 싶은데 느낀 게 법을 만들고 policy를 만들면서 도움을 하는 게 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가요? 제가 가정들하고 이 society를 더 strong하게 만드는 거는 이 정신 건강하고 이 가정들하고 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하면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보수당 파티에서도 지금 가정들이 사는 거에 그 경제적으로 더 살아날 수 있게 그래서 개인 tax, personal tax를 줄이고 비즈니스 같은 것도 잘 키워야 이 도와주고 해야 경제적으로 세지고 job를 만드니까 그리고 보수당 파티에서 지금 social program하고 healthcare에도 invest를 계속 더 많이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그 social and economic 도움이 되면 가정들이 더 strong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. 어떠세요? 그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 보시면은 반응들이 어떤가요? 아주 많은 가정들이 지금 본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걱정하고 그래서 보수당 파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experience 선교사하고 이 고등학교 선생 했다는 걸 들으면서 관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슴으로 일을 하니까. 가슴으로 일을 하신다.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. 일전에 이제 저희 코키틀람 선거구에서 그 스티브 김 의원이 이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시의원과 또 이 연방 하원 의원으로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 자신 있으신가요? 예, 제가 자신 있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federal government에서 일하는 비전이 있어서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그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한국 사람 한국 Korean Canadian이라는 거는 저의 아이덴티티의 하나인데 전체 Canadian citizen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appeal을 다 아주 많은 ethnic community한테도 Canadian or ethnic appeal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본인을 뽑아야 하는지 우리 유권자분들께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홍보를 해주시죠.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아주 많은 고생하는 분들, 이민 생활하는 분들, 그리고 가정들 쪼개진 분들, 그리고 울정이다, 이 제일 깜깜한 때 같이 걸어준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human suffering에도 understanding하고 제가 이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봉사 같은 마음으로 제 가슴으로 일할 거니까 저의 이 experience and passion을 갖다가 vision을 catch할 수 있으면 저를 vote를 해주세요. 네, 오는 10월 21일입니다.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한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포트무디 코키틀람의 넬리 신 후보였습니다. 예,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